저분 마이크 껐어요! 뭐! 도망가지 마라! 나를 두고 도망가지 마라! 오늘 방송을 일찍 킨 이유가 무엇이냐? 프렌님하고 스타 대전을 진행했었죠. 프렌님께서 패배의 조건으로 여자분을 소개시켜주기로 했어요. 여자분을 소개시켜주기로 한 게 일정이 자꾸 밀리다 제가 도대체 언제 시켜주는 거임 했더니 프렌님이 아 오늘 그러면 8시쯤에 소개시켜줄게요 이러길래 그러면 저는 방송을 키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딴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 정말 예를 들면은 3D가 아니라 2D에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정확히 내가 명시를 하진 않았잖아. 살아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자 없고 성별적으로 확실하게 XX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부필 요구생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전화해가지고 과연 이상한 소리를 할지 안 할지 괜찮은 분으로 알아보시고 나서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 좋은 분으로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일반인일 수도 있잖아. 누구를 소개시켜줄지 나도 모르니까. 프렌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다. 여수를 소개시켜주는 건 느낌이 왠지 방송을 안 하시는 분을 디스코드에 아닌가? 디스코드를 일반인들도 해요? 지금 왠지 급하게 알고 있는 지인 팔로우 목록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잠시만 디스코드 5분만 해주시면 안 될까? 제가 나중에 두둑히 챙겨드림 잘 입만 맞춰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전화 온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연락을 한 2분 전에 받고 오신 건 아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약간 마치 급구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닐걸? 아, 반갑습니다. 일반인 분이신지 아니면 혹시 방송 같은 걸 하시는지 좀 여쭤보려는데. 방송 중인데요. 그쵸? 저분 마이크 껐어요! 뭐! 도망가지 마라! 나를 두고 도망가지 마라! 뭐! 아니, 맞잖아! 여자 사람! 그래, 아니고 3D 아니고 목소리 있고 사람 형체 있는 XX! 여성분이 맞긴 하네. 소개해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긴 했는데 일적인 소개를 받게 된 거네요. 아니지, 친구 친기! 같이 스타 한판 하셔가지고 지면 또 소개시켜주고 4단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신 김에 스타 한판 하시라. 여소 4단계. 프렌님한테 스타를 하자고 해서 이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프렌님이 나한테 3연패 당하고 지금 소개를 받은 거거든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 계약적인 관계로서 지금 여기 오신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냥 프란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네, 편하게 부르시면 아니야, 아니야. 발음이 비슷해. 프레, 프란 빨리 부르면은 둘 다 대답할 것 같아요. 뭐 따로 부르시는 애칭 같은 건 없으신가? 풀보 프란 바보 없어요. 해서 없어요. 나는 풀보라고 부르면 화내거든. 그 프레님 지금 저 프란님하고 화기애애하게 지금 서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나 빠져줄게. 둘이 해. 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프란 바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적 친밀감은 원래 서로 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적 친밀감이 까면서 쌓이기, 이제 내적 관계가 아예 없는데 무슨 벌써부터 만나봐서 초면부터 그러냐고. 장벽이 없을 때 이제 좀 그렇게 가까운 척을 해야지.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은 양쪽 사람이 나쁘지 않으니 친구 친기로 이렇게 거시기 모시기 한 거지. 방송 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도? 저 방송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스트리머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네. 제가 스트리머 친구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나? 새로운 스트리머가 위에 물 이렇게 부으면은 다음날 보면 나가고 없어. 연락이 안 돼. 뭐지? 왜 그러지? 아니 그냥 저는 그 친구가 생긴 반가운 마음에 같이 게임이라도 하자고. 네. 이렇게 스타도 하고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하는데 같이 게임만 하면은 연락이 안 되더라고. 후드럽했잖아. 상대가 맞기만 하나요? 아니 저는 재밌게 즐겼다고. 야 이거 약간 좀 경찰 조사 온 가해자 입장이잖아 지금. 아 약간 지금 좀 사정 청취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어? 나도 없어?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아니 이걸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나갔어? 선생님 나가시면 안 돼요. 나도 사라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 오늘 소개받기 전에 투수들하고 아이 몇 명 나올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8명에서 10명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뭔 게임 할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2D나 3D 캐릭터를 만들어줄까? 막 이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2D나 3D가 아니고 두 발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고 하자 없고 말 잘하시고 문제 없는 소개네. 그치, 문제 없지. 여자 스트리머 친구. 좋아요. 군필 요구생 아니니까 난 만족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이긴 한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요즘에 보면은 2대2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혹시 스타 해보셨어요? 해보긴 했는데 제가 스타를 되게 못해요. 아 괜찮아. 프레님도 되게 못해. 야? 2대2를 할 거면은 못하는 사람끼리 가르고 잘하는 사람끼리 가르면 팀이 맞잖아. 저희 두 분 왜 대답이 없으시죠? 아이 썬큰. 프레님 나갔잖아. 프레님 왜 나갔어요? 프레님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아니 내 기지를 다 터뜨리지 않았지.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썬큰을 계속 지어놓네. 그러면 썬큰이 못 때리는 배틀크루저로 해야지. 썬큰이 못 때리는 배틀크루저로 해야지. 썬큰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좀 미안하네. 안에 못 들어가지. 내가 좀 미안하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나가?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다고? 나가게 해드림. 아 나가게 해드림. 이제 곧 나가림. 나가기. 잘 이해했습니다. 아 두 분 재밌는 분이시네요. 이게 맞아요? 아니야고요? 내가 말했지 2대1 해도 질 것 같다고. 내가 한 명 더 데려올게. 한 명 더 데려와가지고 황벨 맞춰서 2대2로 합시다 나중에. 너 황벨 맞아? 황벨 이거... 맞아. 프렌님만큼 되시는 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었네. 누가 말이야. 아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니까 무슨 소리야. 프렌님도 열심히는 해. 너 인간이 내 일꾼 다 죽였어. 도망가야겠다. 아,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안녕.